우리 응천 스님하고 구지 스님 두 분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예불족 대한민국 수호 불교도 총연합회에서 호국승군단장 스님, 응천 스님. 우리 광화문에 문재인 대진 국민대회 공동의장이시다. 네, 반갑습니다. 불교도 대표 응천 스님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해가고 국가가 위태롭고 우리 국민의 안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대보 뭉치자, 그리고 또 같이 뭉쳐서 싸우고 이겨야 할 이 판에 정작 우리는 이렇게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나 우리 김문수 대표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그 메시지 하나로 미래통합당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니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미래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통합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 독재 정부를 우리가 척결하고 박멸하는데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 국민은 하나가 되어서 이번 정부만큼은 종북 주사파 세력은 박살내고 이 정부 끝나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불교도들도 2천만 불교도들도 스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로 응집하고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이 불국토를 완성하는 데 부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불자들이 스님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불자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야금야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 차리시고 전 불교도들 다 한꺼번에 뭉쳐서 하나 되는데 다 같이 뜻을 같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뭉치고 싸워서 이 문정부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